반갑습니다. 예, 저는 조민수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얼풀이에서 주택관리 법규를 제가 맡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2차에 포함되어진 요 법규는 저를 믿고 가시면 훌륭한 점수가 나오게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믿고 가시면 안심하시고 원하시는 그 2차에서의 상대평가에서의 고득점이죠. 80점 이상의 분이 나오게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이름 아시죠? 조민수입니다. 보시고요. 자, 일단 과정을 제가 좀 안내하겠습니다. 이번에 12월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 합니다. 12월 달, 1월 달을 통해서 이제 우리 기본서 과정에서 이론입니다. 이론 다 완성하겠습니다. 이론 완성하시는데 기본뿐 아니고 심화 과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내용을 한 번에 다 동시에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서가 중요하고요. 또 전체의 내용의 흐름의 틀과 또 핵심적인 집중적인 암기사항이 담겨 있고 요약이 담겨 있는 체계도입니다. 요두개 동시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시면요. 적어도 80점 정도의 배점은 될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3월달 채안 되어서 이제 기출 문제집입니다. 기출 문제. 제일 중요한 상이겠죠. 가장 어떤 중요한 상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되었던 테마를 한번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 패턴의 완성을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집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 앞으로 변형되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각종 어떤 객관식도 포함되어 있고 주관식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상을 보시는데요. 요 4월달, 5월달 중에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용을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어떤 고득점을 위한 발판이겠죠. 그래서 요 과정을 딱 밟으시면 적어도 90점 정도의 배점은 되어집니다. 한번 말고요. 적어도 두 번, 세 번까지 반복해서 보시면 요 점수가 나오십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안 되고요. 두세 번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월달 또 가서 이제 핵심적인 정리입니다. 여기까지 완성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7, 8월달쯤에 강의가 올라갑니다. 올라갈 테니까 이때 안정적인 다 실력이 다지기죠. 그래서 구축을 해서 이제 90점 안착하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장기가 또 요건데 그때 다 준비가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은요, 요네 과정입니다. 이것만 적어도 2회전, 3회전 하시면 훌륭한 점수가 분명히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금 올해 처음 하시면서 1차를 함께 하신다랍니다. 1차 함께 하시면요, 1차 시험이 7월달에 있습니다. 1차 시험은 7월달 중순에 있습니다. 7월달 중순에 보는데 이때 1차 합격하시고 2차 시험은요 9월달 중순입니다. 9월달 중순 해서 보는데요. 그러면 요 사이가 한 100일 정도 남짓 시간 남습니다. 100일 채안 됩니다. 요 과정에서 1차 합격하시고 바로 2차만 그때 처음 오신다라면 그해 동차 합격은 좀 힘듭니다. 힘들어. 다음에 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동차 합격이죠. 첫 시험이죠. 상대 첫 시험은요 쉽게 나옵니다. 이번 시험 때요, 기회니까 여러분들은요, 1000명 정도 뽑는다 할지라도 요 중에 충분하게 1차를 합격하시고 요 거진에, 거진입니다, 거진에 여기 있는 기본서 과정과 기출 과정 요 정도만 한번 숙지를 해놓으신 분들은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1차를 할때 2차를 전폐하지 마시고 1차, 2차 같이 3월까지는 같이 한다 이렇게 기회를 세우시고 그때 보시면 요 기본 과정을 한세번 정도만 딱 봐두신다. 맞습니까? 두번 보시면 두 번 딱 보십니다. 그리고 기출 과정에서 쟁점 포인트를 또 한번 잡으십니다. 그 다음에 1차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2차 오셔서 요 과정을 안다는 전제에서 요두 가지입니다. 이걸 바라보시면요, 여러분들은 점수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1차 하실 때 2차를 전폐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힘듭니다. 이미 이 사이에 1년 동안 준비를 쭉 해오신 분들과 실력을 같이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이번에 1차 할 때, 여러분들은요 안심하시고 1차도 열심히 하시지만 2차에 할애를 하시고 적어도 기본 과정에 2회전 정도를 보시고 나서 1차 집중하시고 2차 보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올해 고득점, 고득점입니다. 한 80점 이상의 점수는 배점이 되어서 나오니까 안심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저도 1차 하실 때는 2차를 한두 번 정도는 봐두신다라는 어떤 그런 방향을 정하셔야 올해 편안하게 2차 합격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자, 책이 나왔죠? 기본서 과정입니다. 기본서. 책이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650페이지입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 충분하게 95점 이상의 배점은 되게 병이 되어 있습니다. 한두 문제 정도의 어떤 모양도 저도 요 정도는 꼭 나오니까 요 기본서를 꼭 여러분들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기본서에 있는 게 10분의 1, 딱 10분의 1, 10분의 1 해서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에 관한 체계도입니다. 체계도. 요것도 준비됐습니다. 전체 내용을 핵심을 다 담은 상이 포함됩니다. 쟁점인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추가로 해서 숫자에 대한 대비를 해서 숫자, 정리 요것 또한 30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9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요 기본서 보시고, 요 펼쳐놓고 강의 노트다 보시고 여기서 체크 포인트와 또 기입을 좀 해놓으시면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본 같은 데 같이 체계도 흐름털 집중적인 어떤 핵심 등도 포함됐으니까 같이 보시면요 훌륭하게 점수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법률 소개 좀 할까요? 법률 소개 좀 하겠습니다. 자, 헌법 많죠? 여러분들, 단행 어떤 시험에서 가장 많은 법이 저희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은요, 법이 좀 많은 것이 감정평가사의 법규가 좀 많은데, 그 법률 보시면 약 한 10개 채 안 됩니다. 9개 봅니다. 9개. 저희 시험은요, 물경 13개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만치 공동주택 관리자의 어떤 지위, 예, 어떤 책임을 위해서 이 많은 법을 보게 합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앞으로 근무하시는입니다. 근무하시는 공동된, 요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단지. 단지라 부르죠. 단지는 더 30개 이상 집이 나올 때를 말합니다. 이 단지를 관리하십니다. 아시죠? 요 단지라는 법이 있습니다. 뭐냐? 주택단지법. 주택단지법이 있습니다. 단지의 어떤 건설을 위해서 모든 공급 분양, 입주가 다 포함된 단지법, 단지법, 단지법인데, 요 단지법을 배우십니다. 이것이 8문제 나오죠, 8문제. 그런데 한국은요, 우리 주택단지를 포함해서 건물 종류가 크게 29가지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분하시면 약 780개 정도의 세분이 쭉 되어집니다. 아주 많은데, 요 중에서 딱 3가지만 우리가 여기 포함됩니다. 포함돼요. 그래서 요 주택을 이야기 전에 먼저 일반인 건물 일반상을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건물 일반상. 그래서 요 건축법이 나오는데요. 요것도 보시면 점수가 7문제입니다. 7문제. 배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건물과 주택 단지와는 기본이 되는 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그 단지에서 관리하십니다. 관리하셔. 관리.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관리법. 이것이 8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는요, 우리 관리 실무입니다. 관리 실무에서도 보시면, 요 파트가 보시면, 약 한 8문제가 나옵니다. 합치면 거의 16개 이상이 나오고, 또, 주택 보시면 이것도 관리 실무에서도 나옵니다. 한 2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주택과 관리법, 요 2개만 합쳐도요, 우리 2차 전체에서 보시면, 건 30문제가 여기 배팅이 됩니다. 중요하니까 꼭 보시고요. 이걸 포함하면 40문제 정도. 요 세 가지만 딱 보시면, 요 세 개만 딱 보셔도요, 우리 관리 실무를 포함해서 80문제에서 건 2분의 1, 2분의 1, 40문제가 여기다 배점이 쭉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3법입니다. 건축법, 주택법, 관리법, 세법입니다. 이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적어도요, 1, 2, 3월 달까지는요, 다른 것은 전폐해도 요 세법만이라도 분명히 한 두 번 봐 놓으시면요, 공부량이 확 줍니다. 확 줄어. 전체량에서 약 3분의 2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3분의 2. 응? 그러니까 공부의 어떤 중심도요. 요 기본 세법 가지고 공부를 하십시오. 응? 1, 2, 3월 달 같이 1차 동시에 2차 볼 때 요것만 딱 봐놓으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리 하위법들은 좀 버겁다 하셔도 그러면 저 일단 당분간 접어놓으시고 요 1, 2, 3번에 있는 요 세법 가지고만 계속 반복을 해놓으시면 점수가 훌륭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모든 방향을 요 세법에 준다. 이렇게 보시고, 1차 함께 하시면서 요 세법은 꼭 반드시 숙지를 해 놓으시기를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 우리 민간 임대주택이란 요 단지도 근무하십니다. 뉴스테이라 부르는데, 요 민간 임대단지의 어떤 탄생, 또 그 관리주체 어떻게 하냐, 이것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민간 임대를 위한 특별법을 배우십니다. 요것이 이제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나온다. 이렇게 하십시오. 또 공공주택이죠. 분양임대가 다 포함되는데 공공임대주택에 앞으로 많이 또 근무하십니다. 또 공공분양도 우리가 관리하십니다. 다. 그러니까 요 공공주택이라는 특별법 요것도 배우십니다. 요것이 또 시험에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예? 그런데 양은 좀 많지만 쉬워요. 그러니까 요 두 법은요. 저한테 딱 맡겨두시고 제가 짓는 포인트만 딱 보시면 훌륭하게 점수가 두 개 다 나옵니다. 보시고. 그 다음 6번입니다.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보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시죠? 그걸 위한 또 법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배우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이 좀 많아. 많은데 이 많은 양을 요 시험은 딸랑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이 양이 여기 주택보다 훨씬 많아. 그 두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 투입 대비 너무나 효율이 작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강사가 정리하는 부분만 딱 보시면은 충분하게 도움이 되가 나옵니다. 아시고요. 자, 재개발 재건축은요. 크냐?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하는 이 지역들이 한쪽에 몰려 있어 동시에 관리해보자 해서 이제 뉴타운법이 나옵니다. 뉴타운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요 사업도 아주 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뉴턴 사업인데, 시험 배점은요,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그래서 요건요, 아주 쉬우니까, 제가 설명하는 부분만 딱 보시면, 하나, 항상, 삔또 난 적이 없어요.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지에서 소방시설, 소방활동을 하십니다. 활동. 요 소방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 소방활동법, 소방기본법이 나옵니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한 문제가 나와, 한 문제. 또 소방시설 관리하십니다. 화재 예방자이고 소방시설 관리하신다. 소방시설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암기 포인트가 많은데 두 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 합치면 세 개죠. 소방 관련 법률 세 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파트는요. 아마 내년도 2월달쯤 되면 1월달에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사이에 보시면 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번에 소방 공무원들이 지방 공무원에서 국가직으로 바뀌었어. 정부로 바뀌면서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법체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8번 부분은요. 여기 1월달, 2월달 사이에 나오는 그 소방기본법과 시설법은요. 전면 개편돼서 나오는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 수업할 때쯤에 제가 이것이 나올 것인데 그때 제가 파악해서 그 새롭게 변경된 상으로 수업을 하고 만약에 없으면요. 일단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여기 문제할 때 그때 보시면 다시 변경된 상을 설명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앞으로 관리하십니다. 시설물들 거대한 규모 큰 또 요 유미 큰 것들 관리하십니다. 어떻게 관리한다?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배우시는데 이것이 또 두 개 나옵니다. 이렇게. 또 단지에 보시면 대부분 다 승강기 시설 있습니다. 승강기. 요 시설 관리하는 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이걸 또 배우십니다. 이것도 시험에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아야이. 또 전기시설 관리하시죠. 전기시설. 요 전기시설에 관한 안전관리도 포함되어 있고 전기에 탄생되는 과정들 전기사업 일반인 단계냐 전기사업법을 배우십니다. 요것도 보시면 시험에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상들 쭉 보시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관리실무. 관리실무에도 보시면요. 여기 있는 정비법은 안 나오고 요것도 안 나오지만 그 위에 상들 실무도 한 개. 또 요 소방시설도 한 개. 시설물법도 한 개는 두 개가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보시면 승강기도 한 개는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나와. 전기사업법들 그것도 한 개 이상은 꼭 나옵니다. 그러면요 하위법도 보시면 결국은 우리 관리 실무실도 다 배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법규 하나 실무 하나 법규 두 개 실무 하나 법규 두 개 실무 하나 둘 또는 법규 두 개 실무 두 개 또는 한 개 법규 두 개 법규 두 개 실무 한 개 두 개 다 답을 되어서 공부를 하십니다. 답을 되어서. 이 하위법도 법규가 보지만은 실무도 다 옆에서 중요한 시설 관리들 다 봅니다. 보니까 결국은 중복되어서 봅니다. 여러분들요, 건축도 일부 중복, 주택도 일부 중복, 관리법은 전부 다 중복입니다. 전부 다 중복. 그래서 실제 보시면 중복되어서 학습을 하십니다.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규에서 담는 부분들이 실무도 같이 나온다. 보시고 여기 있는 몇 개의 법 빼놓고요. 실제 모든 상에서 보시면 건축자 함께 다 함께 보시면 실무법규 같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또요. 업무 대상 단지가 아닌 기타 집합 건물들 참 많습니다. 이것도 관리하십니다. 여러분들요. 53세 이상이면 다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십니다. 하시는데 여기 근무할 때 150이 안 되고 요 규모이다 할 때 요 법제 안 받아요. 요 법제 안 받아.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소규모 집합 건물들과 또 기타 각종 어떤 집합 건물들 배우시는데 그 관리할 때 어떻게 한다 요 상황을 또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한 개씩 나옵니다. 또 앞에서 40개가 배점이 쭉 되어지고요. 우리 시험은요 객관식 어디 쓴다가 보시면 24개 그 다음에 빈칸을 채우는 단답식 주관식 이것이 6개 이렇게 나옵니다. 합쳐서 40개 된다. 이렇게 해서 배점이 쭉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요 요 전체 보시면 법률입니다. 법률 수가 또 앞에서 13개입니다. 13개 배우시고요. 다시 대통령령입니다. 이것이 한 20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이것이 한 또 24개 때문에 24개. 그럼 전체가 다 뭐냐? 법령이다. 법령. 이 법령을 전체가 시행법에 다 포함이 됩니다. 법령. 법 조문서는요. 물경 4,000개 정도 조문이 나옵니다. 민법에 그건 보시면 3배. 근데 글자 수는요. 민법의 10배입니다. 100배. 엄청 많습니다. 전혀 한 조문이 한 페이지라. 엄청 많아. 이 많은 사항들 다 보시면 좋겠죠. 그러면요. 1,000점 나온다. 1,000점 나옵니다. 1,000점 나와. 우리 100점입니다. 100점. 100점이라. 이 100점을 위해서는요. 요 중에서 딱 보시면 저기 딱 보시면 5분의 1만 보시면 100점이 나옵니다. 100점. 800개 조문을 보시면 됩니다. 800개. 100점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중에서 10분의 1만 보신다. 10분의 1. 400개입니다. 이걸 보시면요. 80점 이상은 배층이 쭉 되어서 나옵니다. 요 선택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택한 요 조문들 집중적으로 반복하시고 조금 더 하는 부분들 조금 돌려서 90점 정도의 배점이 되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가시면 훌륭하게 점수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단단 한 번 듣고 나서 저희 법규는 결국은 마지막에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암기 정리하시고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암기까지 하시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런 완벽을 위해서 이 연중 준비할 테니까 쭉 함께 가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은요 고득점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는 소개 안 했는데 저 밴드가 있어요. 밴드 밴드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인데요. 요 밴드에 가보시면 자 조민수 관계법규 조민수 이렇게만 딱 치시면 법규 치시면 밴드가 나옵니다. 밴드 여기에 회원은 가입하시고요. 여기서 바로 여기 수업하는 내용들 말고도 보시면 문제입니다. 문제가 계속 한 주 단위에서 한 2회 문제가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벌써 밴드에 문제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그때 풀어보시면 점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승의 그런 느낌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밴드에 가입을 하시고 요 올리는 문제들 꼭 반드시 출력하시든 또요 다운받아서 반드시 풀어보십시오. 지금 요 문제가요 앞으로 향후에 연중 깔리면요 약 한 2,000개 정도의 문제가 쫙 올라갑니다. 엄청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출퇴근할 때 조금씩 챙겨주시면 여러분들 참 공부에 도움이 되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밴드에 가입하세요. 조민수 벗겨치면 밴드에서 나옵니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요 밴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볼까요? 자 이게 나오네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관계 법규죠. 주택관리와 관계 있는 법규입니다. 법규. 그래서요. 보시면 주택관리죠. 이 공동주택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관리하십니다. 관리. 관리 위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를 합니다. 규제. 합니다. 이 말은요. 행정청에서 공동주택의 공공성을위해서 규제하겠다. 하시면 법규입니다. 법규.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전국단위입니다. 전국단위. 이래서는요, 자, 주택정책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집행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성관계시설, 이 딱 뜨면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뜰 겁니다. 또 보시면, 전기편 가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뜹니다. 또요, 소방편 가시면 소방청장이 이렇게 딱 뜹니다. 또요. 근데 요 상이 앞으로 소방청장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로 상승시켜서 알 수는 없어. 법령이 나오는지 지금 현재는 소방청장이 소방청장을 지휘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임받은 대통령의 위임받은 주택정책에서의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어떤 승강기 안전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그 다음에 전기시설 안전을 위해서 전기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보시면 소방 등에 대한 지휘를 해서 소방청장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이런 것들과 참 다 이게 딱 보면 전국 단위에서 어떤 집행한다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지방에 위임했습니다. 광역 지방 자치단체 위임을 딱 해줍니다. 그렇죠. 보니까요. 자 우리 서울특별시 대전 인천 등 광역시가 있습니다. 또 세종시 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가 있습니다. 제주도 특별자치도 위임합니다. 그래서 줄임말로 보시면 시도이다.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도인데 책임자가 누구냐니까 시도지사라 부릅니다. 시도지사. 이들이 이제 중앙에서 집행을 합니다. 다시 또 서울시에 보시면 26개 구가 있습니다. 구가 있다. 다시 요 보시면 또 그러니까 광역시도 구가 있죠. 서구 동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보시면 강화군이 있어. 군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다 합니다. 자, 더 보시면 각기 군이 참 많죠. 또 도 밑에 시가 있어요. 시. 그래서 다시 구군시로 또 재위임을 합니다. 구군시.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하면 시군구 또 시군구청장 이렇게 부릅니다. 요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주택정책을 관리합니다. 그 이하 보시면 동읍면은요. 하부조직이지. 이건 아무런 권리가 없어. 그리고 요 구군시까지만 가지고 각종 주택정책을 집행을 한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들이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단지와 밀집되어서 관리를 더 지휘를 받습니다. 많이 보세요. 그리고 원래 원칙은요. 보시면 여기 도 밑에 있는 시입니다. 시. 시입니다. 그런데요. 경기도 보시면 수원시 또 저기 충청북도에 보시면 청주시 또는요. 저기 경상남도에 보시면 창원시 등은요.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아주 커. 거대한 도시죠. 그래서 시긴 시지만 그런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큰 어떤 그런 시 가지고 부를 때 대도시라고 부르죠. 대도시. 이 대도시는요. 원래 원칙은 도 밑에 있는 시에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지만요. 위상을 올릴 때 한 번씩 이 표현 나옵니다. 이 표현 나와. 이 표현 나올 때는요. 분리되어서 시, 도지사, 대도시가 뭘 한다. 할 때 보시면요. 시도와 같은 위치에서 이 표현이 간혹 보시면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표현 딱 나올 때는요. 아, 도지사와 분리되어서 어떠한 집행권이 나온다. 도와 분리되어서 뭔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 나올 때만 이 표현이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해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 그 우리가 행정청에서요 각종 어떤 관리를 집행합니다. 하다 보니까 모든 법률에 보시면 약 3분의 1점이 전부 다 행정청이 쭉 나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또는 뭐 시도지사가, 또는 시군구청장이 뭘 한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현 나올 때마다 아 어떤 공공적인 행정 집행을 위해서 행정청이 나서구나. 그래서 장관 라인이 쭉 나오면요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그 다음에 시도가 나오면 지방 광역 차원에서 또 시군구 나오면 제일 말단 시군구 행정청에서 뭘 한다 이렇게 아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이 3단계 기본 원칙 가지고 모든 관리정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확인하고 해두세요. 자, 항상 보지 모든 법조문에서 첫 번째 대통령은 다 안 나와. 그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표현해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 소방청장이 자주 나옵니다. 또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런 표도 자주 나옵니다. 제일 많이는요 시군구청장 이 표현이 가장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요 3단계의 어떤 위치에 맞춰가지고 행정에 관한 모든 관리 법령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표현 딱 나오시면 아 이게 강제로 뭘 집행하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주 나온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거부하지 마시고 이 표현 나올 때마다 아 혹시나 우리 법규에서는요 절대 내가 입주민이다 하지 마시고요 법규가 딱 나올 때는 내가 행정청이다 행정청이다 해서 행정청에서 공공적인 행정을 위해서 집행하는 법이니까 행정청이다라는 마음에서 보십시오. 민법은요 나 개인이다. 나의 이익하죠. 근데 요 우리 법규는요 전부 다 행정의 이익, 공공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법규를 배울 때는 나는 저도 구청장이다라는 마음에서 보시면 편합니다. 편해. 그래서 법령을 볼 때는요 우리 특히 공법적인 공행정을 위한 법을 볼 때는 나는 행정청이다라는 마음에서 봐야 편하게 봅니다. 아시겠죠? 민법 볼 때는 극한 이익을 위한 나의 사인 개인이다. 하지만요 우리 공공행정은요 전부 다 행정청이다. 어떤 공적인 질서에서 지배한다, 지휘한다. 예, 해서 봐야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마음들 딱 여시고요. 우리 법규에 오시면 항상 나는 구청장이다 라는 마음에서 보셔야 편하게 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우리 법률에서 집행되는 요 책을 한번 쫙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자주 나오니까 그때마다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받아서 들으시고 계속 참여하십시오. 그러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첫 번째 법이죠. 첫 번째. 자, 우리 기본서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보세요. 건축법이 쭉 뜹니다. 건축법. 일곱 문제가 나옵니다. 중요한 법입니다. 자, 건축물 일반상에 다 담겨있죠. 그래서 일단 먼저, 본문 보기 전에 먼저 이 법의 체계 봅니다. 체계. 볼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요. 예, 법의 체계 좀 봅니다. 보시면은요. 일단 건축법은요. 큰 모든 법은 앞에 총칙이 있어요. 총칙. 있습니다. 모든 법은요. 총칙이 있고, 이 속에 보시면 첫 번째 제1조에 법의 재정 목적이 꼭 나옵니다. 꼭 나온다. 이렇게 하십시오. 또 보시면, 자, 그 총칙 보니까 이 법은요, 첫 번째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참 중요하죠. 시험에 한두 개 정도가 시험에 꼭꼭 시험에 나옵니다. 나와요. 기본적인 용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지 등에 관한 상이 중요해요. 기본 보시면요, 지하층이 무엇이냐 참 중요하거든요. 주요 구조부 시험에 참 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뭐 어떻게 하느냐. 또 발코니가 무엇이냐, 고층과 초고층 건물이 또 무엇이냐, 또 준초고층이 무엇이냐 라는 용어들 참 잘 뜹니다. 또 건축물이 있는데요. 자, 건축물이 또 무엇이냐 보시고요. 또 다중이용 건물은 또 무엇이냐, 또 준다중이용은 또 무엇이냐, 또 특수구조는 무엇이냐 라는 건물 형태를 쭉쭉 보십니다. 다시 건물 짓는 땅 대지의 면적이 또 나옵니다. 자, 또 건물에 가장 넓게 펼쳐져 있는 건축면적 다음에 다 배우십니다. 그 뒤에 배우십니다.
또 건물 각 층마다 발련 바닥 면적은 또 무엇이냐. 이걸 전부 다 합한 것이 뭐냐. 연면적이다. 연면적은 또 무엇이냐. 그것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건물의 높이와 층수는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파악을 한다. 보시고요. 또 건폐율, 건축물이 대지에서 덮고 있는 비율, 대지에서 건물이 이만치 덮고 있다라는 어떤 건폐율도 배워주고, 그다음에 이 대지에서 용적률하면 건물이 한 층, 두 층 쌓여 있는 요 비율 규모, 건물 규모죠. 용적률이라는 요것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요 전체 용어들 한두 개씩만 꼭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봅니다. 이 사항들이 총칙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칙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보시면은요, 건물의 그 건축법에 적용되는 범위입니다. 범위. 그럼 건축법이니까 적용하는 범위가 있어. 첫 번째입니다. 적용 대상 물건이 있어. 물건. 건축법이죠. 당연히 건축물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꼭 합니다. 해요. 그다음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들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규모 클 때는 좀 미리 신고하자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건물 짓는 땅들 대지라 불러 대지. 이 대지에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한 필지냐, 두 필지냐 나옵니다. 또 설비가 붙으시면 같이 건물로 봅니다. 그다음에 적용되는 행위입니다. 행위 참 좀 잘 뜨거든요. 자, 당연히 건축법이죠. 건축행위가 나옵니다. 건축은 한 건이야? 아닙니다. 신축이 있어요. 또 정축이 있어요. 또 개축이 있어요. 또 재축이 있어요. 또 이전이 있어요. 이전. 그래서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이 무엇이냐를 또 배우십니다. 그다음에 건축은 아닌데 대수술한다. 요 대수술이 또 무엇이냐를 또 배우십니다. 또 있는 건물의 쓰임새를 바꾼다. 용도를 바꾼다. 가게 업종을 바꿉니다. 이때 위험이 커집니다. 심사하겠다. 용도의 변경이 또 듭니다. 또 이 법에 적용되는 지역적인 범위가 나와야 법을 전부 다 적용한다. 전면적 적용 대상적이 나옵니다. 또 어떤 시골 용촌 가시면 어떤 법조항은 필요 없습니다 하고 일부를 빼줍니다. 빼줘. 이것도 배우신다. 총칙인데요. 요쪽인 범위도 한 개 시험 이상 꼭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아십시오. 특히 요쪽 합치시면 요쪽은 한 개, 이쪽은 한 두 개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총칙에서 건 이 법에서 3분의 1 정도 아니죠. 한 2분의 1 정도 시간이 할애돼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 요 사항이 쭉 나오는데 이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요건요 총칙에 있는 용어들 이 전체는 보시면 우리 국토 전반에 대한 건축 관련 사항이 다 나와. 그래서 요 사항을 잘 다 놓으셔야 건물을 보는 이해하는 방법이 다 담겨 있습니다. 조사관을 배우십니다. 그래서 시험도 자주 나오고 일반인 건물 관리자들 아셔야 되는 상황이 착 나온다. 그래서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건축법에는 첫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건물의 건축, 본문입니다. 이 건축법이 있는 목적입니다. 건축이 딱 건물 건축할 때 보시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축할 때는 건축 절차가 있어요. 건축 절차. 조심하면 자주 나오거든요. 요 과정이 보시면 한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건축하는 건축주는 건축 허가를 받아서 공사에 사업에 착수한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검사절차가 사용 승인 받는다 합니다. 승인 받고 승인서를 받으면 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 할 때 잘하자 유지관리하자 딱 뜹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미리 건축이 가능한지를 알아본다 해서 사정 결정을 받아본다가 또 뜹니다. 원래 이슈입니다. 이슈. 또 허가하고 난 이후에도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또 어떤 것은요, 요 권한을 갖추고 와도 거절될 수가 있다. 어떤 것은요, 허가하긴 하지만 잠시 뒤에 연기시킨다 해서 허가의 제한도 나옵니다. 허가의 제한. 연기시킨다. 이 말입니다. 꼭 처음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보시고요. 규모 크죠? 큰 거 지을 때는 건축합니다. 허가. 규모 작은 거 축조할 때는요, 건축 신고서 내고 한다랍니다. 자, 또요, 행정청에서는 건축을 협의해서 공사하더라라는 말도 앞으로 배우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임시로 짓는 가설 건물들 또 이제 어떻게 한다. 축조할 때 신고한다 등이 또 나올 것입니다. 이 절차인데요. 한두 개 꼭 시험에 나옵니다. 쉽습니다. 쉬워요. 자, 보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자, 요것이 이제 원래 원칙입니다. 건축법인 목적이다. 목적. 건축물 규제로 있어요. 합니다. 여러분들 건물 짓는 땅 있죠. 대지. 이 대지도 탄탄하고 안전해야 돼. 그래서 대지의 안전 조건 확인합니다. 또 땅이 좀 넓습니다. 그러면요. 나무 심으라. 조경 설치한다 시험에 무진장 잘 뜹니다. 잘 떠요. 근데 설치할 필요 없어. 면제받는 건물과 위치가 나옵니다. 또 어떤 곳은요. 규모 큰 건물을 어떤 곳에 규모 크게 지을 때는요. 공개, 공지, 쉼터 만들자도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자, 또 건물 지을 때 자기 땅 앞뒤 좌우에서 좀 띄운다 해서 대전의 공지 이런 것도 살짝 나옵니다. 나오고
또 건물 지을 때 최소한 넓이가 필요하다 해서 대지의 넓이, 최소 넓이 분할 제한 면적이 또 나옵니다. 시험에 하나 꼭 시험에 나옵니다. 열심히 요 조건을 갖추고 왔습니다. 근데 맹지야 맹지. 도로와 분리되어서 있는 요 땅들 건축을 못합니다. 못해. 그래서요. 자, 그 도로에 어떤 요 접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딱 붙어야 돼요. 접도를 해라. 붙어야 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딱 말합니다. 접도에 봅니다. 접도했습니다. 한 것이 뭐냐 보니까요. 고속도로에 붙어있어요. 건축 못합니다. 사람길, 차길 다 동시에 되는 길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도로에 규정이 뜹니다. 이런 도로 만들 때 어떻게 한다가 뜹니다. 그런데 너무 좁아. 너무 좁은 길에 딱 붙어있어요. 붙어있다. 이때 길 좀 넓히자. 그래서 건축선 나옵니다. 건축선. 다 나옵니다. 처음에. 자, 접도했습니다. 접도한 그 대지에 건물 지어 올립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8층인데 철근이 없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건물의 구조도 튼튼하고 안전한지 구조 안전을 확인하겠다가 딱 뜹니다. 다음에 또 어떠한 또 규모가 딱 나오면 지진 나도 견디게 내진 설계하자 등이 또 다 뜨겠습니다. 또 특히 불이 잘 붙는 번지는 방안축을 위해서 건물 지을 때 어떠한 또 조건이 필요하다 같습니다. 안전합니다. 안전한 설계에서 그런데 그 10층짜리 건물인데 승강기가 없어. 큰일 나겠죠. 필요한 설비가 필요해. 특히 피난시설 피난설비를 중요합니다. 계단 등이 쭉 떠네요. 또 많습니다. 암기상이 참 많아요. 이때 또 승강기 시설 이동설비 어떻게 제일 기본인데 이거 외에도 아주 많아. 세면은 다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쭉 하십니다. 앞으로 매경을 높입니다. 자, 높이도 좀 제한해 보자. 그래서 어떠한 가로구역 이라고 하는 도로 사이에 있는 요 일단의 토지마다 높이를 준다. 100m입니다. 줍니다. 일단 제한들 또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들 공동에서의 사생활을 위한 높이 제한들 다 시험에 나오는 상태입니다. 요 제안들을 풀어줍니다. 풀어준다. 해서 특별한 건물 짓는 특별 건축구역, 잠실, 롯데, 월드가 나옵니다. 부산 가면 더 LCT가 나와요. 또 특별 가로구역, 젊은이의 거리, 카페 거리 만들자가 또 나옵니다. 나고요. 또 어떤 장소 안에 있으면 서로 뭉칩니다. 뭉쳐. 이웃집 다 뭉쳐. 뭉쳐서 약속을 하면 약속. 건축협정이라고 부르는데. 약속을 하면 혼자 힘든 땅에서의 약속을 하면요 전체를 한계로 봐서 큰 건물 짓게 해줍니다. 건축협정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곳에서요 상권이 아주 안 좋은 상업지역이 있어요. 안 좋은 상업지역 상권이 주축으로 좋아. 상권이 안 좋아. 이쪽은 참 좋네요. 그러면요 이쪽에 건물 짓지 말고 일로 모아서 크게 지어보자라는 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결합 건축이다랍니다. 참 좋은 것이죠. 이런데 특례 지역도 추천 적이 있습니다. 보고요. 그 다음 또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보칙이나 보칙. 보시면, 건축법에 있는 건축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한다. 또 특히 그 세부 분과위 중에서 그 전축 분쟁 심사는 분쟁 전문위가 어떤 역할을 한다. 또 건축 민원 처리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이 법을 어겼다. 벌금을 암호수합니다. 벌금 암호수해. 벌금 때리고요. 또 계속 철거하라. 안 철거하네. 철거할 동안 계속 이행 강제금을 연 두 번씩 부과합니다. 어떻게 부과한다? 이것도 다 배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부의 책이 됩니다. 앞으로, 10강 동안에 이 건축부 전체를 다 훑어봅니다. 10강입니다, 10강. 그래서 요 통해서 제가 짚는 부분 잘 보시면요. 7문제, 확실하게 점수를 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